아, 네. 무클레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만 하는 말인데, 와, 그때 진짜 다시 보기 아니, 아직 못 봤는데, 아, 너무 기분 좋았는데, 아, 씨. 그거 잠시만, 그 등장만 좀 잠시만 볼까요, 여러분들? 그 선수 소개하는 거? 그 등장만 잠시만 볼까, 형님들? 잠시만. 한번 볼까? 잠시만. 한번 보자. 김봉준무. 와, 이제 봉준무 치면 무엔터가 아니라 무클린이 먼저 나오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거다. 이거다. 와, 이때 존나 긴장했었어. 와, 씨. 이때 개 긴장했었어, 진짜. 와, 채팅창 엄청 빨랐네요, 여러분들. 좋았네, 분위기. 또 다른 도전 이제는 와, 네옥스. 네옥스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이겼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맡은 오늘의 주인공은 라인업 최강팀을 맡고 봐봐. 있는 네옥스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와. 박수 보내주십시오. 시작 전부터 온라인이 정말 뜨겁게 달궜죠. 과연 이 네옥스 팀을 상대로 해서 우리 무클라인이 쫑거 이 봐. 팀을 잡아낼 수 와. 있을 것인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라이벌 팀, 모팀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와, 잠시만. 김성현, 박성균, 개포스 인정. 도지호까지. 근데 이 중앙에 구레구레, 예. 와, 오지게 끼어들었네. 오늘 선수들이 드디어 이 무대에서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이제 팀배팀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이두 명문 클랜이, 거대 클랜이 대결을 펼친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렇죠. 어느 맵에서 어느 선수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화제들이 라인업을 이제 서로 모아 5명, 그리고 프로토스 3명. 에옥스 맵은 좀 떨지 마시고 잘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예, 지루하면 예, 나시가 되는 거죠. 나시가 되는 거죠. 네. 예, 뚜벅초. 예. 많은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지금은요. 예. 이거 봐야 돼. 플레이는 엄청난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네, 이봉규 선수를 상대로는 그렇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네옥스의 이해종 감독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무클레인 거의 2군급이다. 예. 자, 하지만 그런 운명을 어떻게든 씻어내면서 네옥스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 감독 그 자체들. 예. 예, 코칭 스텝이 예전부터 좀 했거든요. 13번 예. 선수도 위장으로 밀어붙이는 팀이거든요.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와, 있습니다. 네. 좋았어. 예. 개지렸네. 그렇지. 이겨야 합니다. 그 네옥스의 이해종 감독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무클레인 거 와, 2군급이다. 포스 있었어. 와. 하지만 그런 운명을 어떻게든 씻어내면서 네옥스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 감독 그 자체들. 예. 예, 코칭 스텝이 예전부터 좀 했거든요. 13번 예. 선수도 위장으로 밀어붙이는 이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차피 이 감독의 그 심정으로. 예, 자신감이 있다. 근데 김민철 대 조일장의 개꿀잼이었어. 근데 이영호 박성균 마지막 전이라 가지고 존나 재밌었어 진짜. 인정 형님들? 박성균 선수의 이영호를 잡아주면 되는 라는 것을 확 진짜. 아, 이때 소름이었어, 진짜. 언제가 소름이었냐? 잠시만. 이거 벙커 깨졌을 때. 설마 했어. 설마. 진짜. 와, 이거 설마 했어. 이때 벤치 분위기. 하나,
저거 레이스 잡으면 이길 수 있어, 레이스 잡으면 이길 수 있어 존나 흥분했었거든요. 와 근데 저걸 못 잡대. 어. 자 들어왔어요. 와 저걸 못 잡대. 그렇죠. 자 브로킹 개발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레이스가 이제 클로킹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영호가 큰 실수예요. 뭐냐? 탱크 랠리를 이상한 데다 찍어놨어. 잘 봐. 여기서 이 탱크가 막게 돼요. 그래서 졌어요. 계속 데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펄쳐 들어갔어. 펄쳐. 여기서 정 랠리를 이상하게 찍어서. 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레이스가 엄청난 타격이. 레이스가 아니 레이스가 이게 수비를 데미지를 입으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설마 이기나 설마 이기나 이 생각했지. 저 탱크 제거. 물어야죠 물어야죠. 예, 탱크 제거. 저 빵 물어야죠. 예. 그리고 여기 포토리 밑에. 잡았어요. 그리고 펄쳐가 마인 박았잖아요. 계속 펄쳐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게 이 마인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마인이 랜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인이 한꺼번에 다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 터지고 한 번 아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딱 아다리가 잘 맞았어. 들어가서 여기 하나. 지금 레이스가 좀 남아있어요. 네 레이스가 남아있습니다. 레이스가 세 개나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는 레이스에 대한 여기서 이제 골리앗 올 때 개소름이었어 진짜. 아니면 골리앗을 보내서 억지로 싸움을 만들어서 레이스를 잡아내는 거예요. 네. 레이스를 이때 진짜 이렇게 개소름이었어. 네. 네. 제가 우리 해야 되는 레이스고요. 3골리앗까지는 모으면 됩니다. 네. 3골리앗까지 3골리앗 되면 됩니다. 스캔 한 방 3골리앗 무클렌. 자 무클렌 예. 한 방 한 방이 앞으로 이거 탱크 없어요. 자 탱크 없어요. 갑니까 이번에 탱크 없어요. 이거 못 잡아요. 이때 영호와 저기 뭐야 헛웃음 지었어요. 이때 아 이겼구나 이 생각했지. 자 3골리앗입니다. 돌이 올랐어요. 스캔 한 방 스캔 한 방 스캔 스캔. 자 스캔을 통해서 지금 2기 정도는 끊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풀리는 거. 자 스캔 풀리는 거. 체력으로 3골리앗이 됩니다. 야 채팅자 속도 봐봐. 와 와 이때 분위기 진짜 미쳤었어요. 네. 목이 반짝 올랐네요. 그렇죠. 이동 큰근의 용병생 이영호 올 거 예상하고 그 올려보내. 와 진짜 이 제갈봉준 예 이미 걸린 상태로 극도로 가난한 상태로 시작을 했다. 이때 저기 중간에 이제 기주다 형이 이제 그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 제가 하라고 시켰거든요 유다 형한테. 이제 저기 그 뭐야 인터뷰할 때 재욱이 형 인터뷰할 때 옆에 저기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그거 해라 했는데 그게 이제 멘탈이 좀 많이 나갔죠 그때. 보자고. 오케이 잠시만. 김민철 그 다음에 누구야 조일장 이거거든. 그렇죠. 그럼 매치 볼트에 몰리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도재욱 성병구를 쳐야 되구나. 있어도 이후를 약속할 도재욱 성병구. 그렇죠. 될 겁니다. 끝나고지 끝나고. 졌어요. 아, 예, 활짝 웃고 있어요. 예, 예. 웃음을 애써 참는 듯한 모습이 예. 아닐까요? 그 각종 그 건물 러시를 계속 당할 때는 어땠습니까? 네. 아이고 졌다 이 생각. 이때 이제 네, 여기 옆에 내가 숨어 있으라 했어.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하며 상대방 메탈 나간다고. 네 번 정도 당하면서 내가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 다리에 지 오지게 났죠 무다요. 네. 확신했나요? 그냥.
4템플로 잡았을 때 이겼던 생각이 이제 아, 재욱이 아, 형이 수원, 지금 계속 어, 뭘 잡고 있냐면 인터뷰하면서 아, 이 형 등장시켜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말하지 어느 타이밍에 말하지 이 보시면은 계속 타이밍 잡고 있어요. 예. 와서 아무것도 기술도 안 쓰고 봐봐 어, 지금 이제 밑에 보는 이유 이 형 빨리 등장시켜야 되는데 언제 등장시키지? 이 얘기 개, 이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 예, 도정 선수를 보고 네, 도를 배우러 오는 듯한 도의 물량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어. 뭔가 계속 이제 밑에 보죠. 어.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겼다 우리 팀이 오늘 승리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 받았습니까? 네 그냥 뭔가 이길 것 같았어요 딱 그때. 네. 그럼 이제 김민철 선수는 돌아와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네. 김민철은요? 어 민철이도 무조건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철구 감독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하잖아. 네. 제가 오리지널을 들려드릴게요. 네. 자 코치 역할은 이겁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강의 선수들이 모여도 뭉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발려버렸죠. 네. 불판은 네. 그럼 아 아닌데요 오리지널 아, 저거거든요. 진짜 존나 웃겼네, 진짜. 그리고 바로 이제 김민철 vs 이제 조일장 전설의 경기. 저는 박성균도 박성균인데 MOM을 뽑자면 이제 무클렛 감독으로서 MOM을 뽑자면 전 김민철이에요. 이제 네. 1승만 더 거두면 되는 와, 상황이고 진짜. 즉흥적으로 냈거든. 어. 예, 확실히 즉흥적으로 냈는데 그 카드가 먹혔어. 와. 흐름은 일단은 넘어왔습니다. 무클렛 쪽으로요. 네. 뭐 오늘 뭐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정도는 우리 팀이 이긴다. 저기 그 뭐야 중요한 거는 벤치에서 존나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저전이기 때문에 이게 빌드 어떻게 갈리는지 이게 다 알잖아요 프로게이머니까. 그럼 지고 이기고 유불리를 이제 다 아니까 이게 오버로드 태어났을 때 이제 조일장 형님이 앞마당복으로 드론 보냈을 때 와 그때 다 쌍욕했었어 진짜. 예, 오랜만에 어. 사용되는 맵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 이제 쌍욕했었지. 점차를 이제 12압 대 12풀이었어. 근데 명훈이 형이 12압 대 12풀인데 확보를 했고 이거 저글링 두 마리 들어간 것 때문에 유리해졌대. 명훈이 형이 그래가지고 와 씨 저저전 벌고 그다음에 어. 본인이 저글링을 확보할 수 신기하구나, 있는 시간을 했었지. 지금 벌어야 된다라는 이 저글링 두 마리 들어감으로써 유리해졌대. 자 저글링 차이는 계속 납니다. 한번 쭉까지 지금 저글링이 왔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드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유리해졌다고 하더라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 이제 명훈이 형이 네. 이겼다고 말했었어. 네. 이 저글링 러쉬 왔을 때 이때 이제 뮤탈로 딱 막았을 때 어, 명훈이 형이 이겼다고 말했어. 근데 이게 존나 아깝어. 와 이거 조금만 일찍 도착했으면 저거 잡았는데 와 존나 아깝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저글링과 저글링의 양에서는 좀 앞서가는 이런 아! 와 민지 강구 잘 넣었네. 와 딱 중요한 순간 때 강구를 넣었네. 좋았다. 일단은 계속해서 저걸 아 강구를 스킵을 안 할 수가 없게끔 강구를 넣었구만. 좋았어 좋았어. 나는 한번 맞았어요. 이거 한 마리 잡은 거 개 컸어. 맞았고 요거 아. 자 컨트롤로 네 뮤탄 한 기가 이거 한 마리 넣는 거 스코지에 격추를 당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버로드를 잡기 위한 위치로 이동을 하겠죠. 네. 자 위쪽 따라붙었습니다. 먼저 가는 쪽은 앞으로 네. 모트로 보면 광고 다 스킵해야겠다. 왜 그렇대요? 있기 때문에 자 판단을 지금은 해야죠. 판단을 지금은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 저울링 싸움에서 어차피 지니까 뮤탈스는 여기에 커버로 와야 돼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조현장 선수 이은 뺀티 냄새니 하나 생각 감사합니다. 붙여놓은 거에 의해서 앞마당이 예 앞마당 네. 여기서 컨트롤을 존나 잘했어 민철이가. 여기서 컨트롤 잘해서 오씨 졌네 이 생각했는데 어. 아 졌다 이러잖아. 근데 여기서 드론을 존나 잡는 거야. 여기를 본진에 있는 드론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는데 실수했어. 이 사람을 잡았어. 지금은 김민철 선수가 본진은 괜찮거든요. 이때 이제 한호성 나오죠. 이제 본진에 드론 존나 많고 저글링도 막았고 근데 조일장 선수는 드론 딱 4개 남았죠. 거의 전을 마비시킨 이런 상황이라서 뮤탈스크 회복시켜서 앞바닥에 타격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와 근데 우리 방 진짜 응원 진짜 열심히 했다. 다 진짜 감정 넣어서 다 응원하는 게 보이네 채팅창이.
그러면은 드론에 드론에 야기 드론에 괜찮아요. 이때 채팅차 분위기 진짜 좋았네요. 처음 봤거든요. 정글링의 압박과 그다음에 뭐 뮤탄스크가 모이기 전까지 정글링으로 압박을 넣는데 넣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압박을 당하던 시점에서 뮤탄스크를 활용을 해서 본진화 쪽에서 싸움을 건 것 자체가 아 좀 이 이득을 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와중에 역시 은호 수승 똑같은 나오네. 똑같은 데미지. 들어 잡아내면서 입구 숫자 맞춰야 돼요. 네. 스까지 떠 있고 정글링 네. 못하게 만들어줘야죠.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똑같은 데미지를 주면서 여기는 앞마당. 야 진짜 치열하네요. 예. 거의 뭐 눈을 서로 다 잡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런데 뮤탄스크 양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죠. 김민철 선수가 뮤탄스크를 더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오래 먹었거든요. 네. 더 많은 드론으로. 저때 은호방 난리 났었다고? 왜? 오! 와 컨트롤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네, 본진 야, 뮤탈이 뮤탈 차이가 나요. 결국 뮤탈은 못 따라오거든요. 조일장 선수가 드론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네. 오. 여기는 드론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자 들어가고 여기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 드론이 아예 없고 뮤탈 차이가 아, 나요. 성현이 마패 그 제가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성현이 세레모니도 제가 시켰어요. 네. 네. 아시아 넘버원이 하나 팽하는 겁니다. 와 이때 민철이 흥분해가지고 이런 애가 아닌데 뮤탈 세레모니 하는 거 보고 이때 현장에서 다 경악했어. 명성을 연습과 뮤탈 세레모니 하는 거 보고 진짜 개경악했어. 적절하게 지금 분석을 해서 앞파에 나가는 아 무클렌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정말 닭 같은 그 날개질 정말 예사롭지 않았어요. 예 강구. 야 이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진짜. 응원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네요. 예, 이제 봤거든요. 응원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예. 아 봤는데 오지게 응원해주셨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뭐라고? 이때 와고 어땠나요 형님들? 홍준아 얼른 프로리그 연습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와 진짜 저것도 이기고 프로리그도 이기면은 맞죠? 진짜 완전 난리 날 텐데. 방송 껐을 때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예. 와 여기 아직도 헬파티인가? 아, 저 새끼는 진짜 씨발 1분 1초가 진짜 전쟁이야 진짜. 와 와 진짜 손 돋는다 진짜. 와 코를 왜 저렇게 구는 거야 진짜. 아 코를 왜 이렇게. 야 근데 K여 저거 투구 없는 게 더 잘생겼지 않아? 맞지? 근데 저 형은 자는데도 잘생겼네. 오오오오 오 잘생긴 척. 와 저기서 자는 게 진짜 존나 용한 거다 인정? 어? 저기서 자는 게 존나 용한 거다 인정? 아 그만 봐 뻥하라. 아 진짜 네가 쳐서 와 아침부터 그냥 어 와 미쳐버리네. 나도 흥분해가지고 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저거를 이제 VR로 볼 거예요. 저는 저거를 VR로 볼 거예요. 예. 이제 내일 쉬는 날 저거 VR로, 볼 거예요. 개부럽죠? 야, 이게 뭔데? 네온사 VIP 모텔? 이게 왜? 이거 뭔데?
저게 왜? 썰 풀었다고? 아, 예, 내일 봉일이에요. 예. 아, 진짜? 공포 썰? 뭔데 저거? 내원사 VIP 모텔? 어, 저 한번 쳐봐야겠다. 존나 무섭네. 없는데? 아, 흥민이 본인 썰이라고? 아, 뭐야? 진짜 여러분들, 잠방은 이 정도는 자줘야지 진짜 잠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잠방은 진짜 이 정도는 해야지 잠방을, 아, 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저건 잠방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 아니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일상 방송할 때 김봉준 베스트 짤 베스트 사진 공모전이나 할까? 어 진짜 얼굴로도 다 웃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래 한 곡 부르고 저 꺼질게요. 인정? 노래 한 곡 한다. 인정? 아 노래로 K형 깨운다는 마인드 어때? 노래로 K형 깨운다는 마인드 어때? 시끄러워서 깬다는 마인드 아 아아 뭐야 이거 야 이거 흥민이 이거 뭐 어떻게 만져놨냐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큐베이스 만져놨 아, 큐베이스 흥민이 만져놨어. 아, 씨. 와, 얘 존나 영악한 거 봐. 그냥 들리는 척하고 이대로 보내자. 와. 자, 일단 여러분들, 저는, 예. 이직 근무자였거든요. 예. 어떻게 뭐 좀 이제 저희가 10시간 딱 남았네요. 예. 10시간 남았는데 10시간도 마무리 잘해서 K3 72시간 방송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K형 좀 깨울게요. 일하셨습니까? 아, 네. 아, 근무 시간입니다. 몇 분 남았는데? 5분 남았습니다. 그럼 내 차 한 번만 더 좀 누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가서 누구 있을까?
얘 좀 팰까요? 어? 알겠습니다. 빨리 오시죠, 도련님. 저 형 지금 3분 달라는 거, 예. 머리 세팅하려는 거예요. 예. 인정? 아, 근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72시간 방송이 어떻게, 예. 10시간 남았는데,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일어나서, 전 또 3시간 뒤에 일어나요. 예. 3시간 뒤에 일어나가지고, 방송 또 7시간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봉휴일이라서 내일 방송 쉬어요, 여러분들. 제 쉬는 날에 그 이사 간 집 좀 그 가구 좀 들고 좀 그 꾸밀게요, 여러분들.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지 잘 써놓을게요. 금요일 날, 봉휴일, 예. 네.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포항군 물어보자, 봉준아.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 케이형 그 하실 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저 형이 지금 리셋이 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자나 봐요. 예, 박준규,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빨리 일러줘. 박준규. 아니 도망가지 마. 빨리 1분 남았어. 빨리 와. 많이 찌셨네요. 자, 일단 예. 신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병장 인정. 잠시만. 근무자 신고. 근무자 신고 제가 적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09시부터 동년 동월 동일 12시까지 제 말직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아, 2017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예? 시청자분들한테 말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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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09시부터 동년 동월 동일 10 12시인가? 12시인가? 12시 12시까지 제 말직 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
승. 근무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계사항은 네. 저희 11시 50분에 깨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희 만약에 안 깨워지면 리셋인 거였죠? 예. 화이팅! 예. 근데 이건 뭐 잠깐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바로 방송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저기 그 뭐야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고 아 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 수고하십시오. 팬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화장실 갔다 화장실 갔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